색을 배색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절차, 그리고 그 어두운 부분, 그리고 밝은 부분을 어느 강도로 찍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자, 풀밭이 있고요. 자, 이렇게 먼저 배색을 할게요. 자, 그린 톤 먼저 넣고, 제가 그림을 여기 끝까지 그리진 않을 거예요. 낮 분위기에 풀밭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멀리 있는 톤은 이렇게 명도를 높여서, 자, 이쪽이 먼 거리죠? 이렇게 투시를 잡아볼게요. 멀리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면을 이렇게 툭툭툭 얹어주세요. 넓게 넓게. 크게 크게.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부분을 밝게 해야 되고, 가까운 것으로 조금 뭐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그라데이션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터치 안 남게 하려고. 그림이 너무 이상해 보일까 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처럼, 저도 한번 러프하게 진행해볼게요. 러프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림은 처음부터 세밀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림은 러프하게 들어가서 러프하게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배색을 하겠습니다. 자, 멀리 있는 거는 밝게 놔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조금 짙은 색깔로 이렇게 넓은 면으로 이렇게 쳐주세요. 넓게 넓게. 예쁘게 연결이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색 변화예요. 자, 중간에 이제 이렇게 분해된 이런 느낌이 나죠? 이제 이 중간중간에 색을 연결해 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색을 부드럽게 연결한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배치만 한다, 배색만 한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톤에서 피커를 열면요, 지금 타겟이 이쪽이죠? 그럼 여기서 백색이 좀 많이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이죠. 지금은 이제 거리는 느낄 수 있지만 중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을,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채널로 살짝 옮겨볼게요. 옮겨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색으로, 좀 달라 보이는 색으로 이렇게 살짝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의 변화만 느껴지게, 변화만 갖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더. 여기서 여기 중간. 여기에서, 자, 여기 지점에서 여기 중간에 어울릴 듯한 배색을 또 만드는 거죠. 멀리 갈수록 이런 쪽, 노란 쪽으로 향해 주시는 게더 좋고요. 그리고 점점 밝은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채도를 높이거나 명도를 높이는 게 좋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찍어야 된다는 룰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 약간 채도가 떨어지고 약간 색깔이 뜨는 것 같다. 아, 괜찮습니다. 이게, 이런 색이 주류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이런 색깔도 나오면 좋아요. 약간은, 뭐다 뜨면 안 되겠지만, 약간은 뜨는 색 옆에 이렇게 채도가 높은 색으로 배치를 해주시면은 더 풍부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리 갈수록 이 간격과 굴곡이 조금 더 거칠어지게. 거칠어진다는 거는 조금 더, 과격하게 나눈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색감들이 조금씩, 뭔가 알수 없는 연결감은 보이죠? 색감은 완전히 다른 색감이지만. 자, 이런 걸 노리시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저는 여기 살짝 또 채도를 올려줄게요. 자, 이쯤. 가장 가까운 것은 아주 차갑게. 자, 차가운 색은 이쪽이 아니겠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죠? 자, 가까운 곳은 차가운 색도 좀 나와주고, 조금 더 어두워주고. 이 단계가 많을수록 좋은데, 또 너무 많으면은 색이 어지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이 정도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한 다섯 단계 정도 보인다. 네 개에서 다섯 단계 정도가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톤 배치를 합니다. 지금 어두운 쪽을 이런 식으로 제가 찍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풀밭인데, 풀밭에서 보면 이제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그룹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점, 그첫 번째 지점, 이 부분 부분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어두운 색깔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전 단계 여기에 믹스된 톤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굴곡이 보이죠? 또두 번째 어두운 굴곡들이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투시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섞인 톤을 가지고 또 배치를 해줍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면. 자, 여기서 이제, 자, 블러를 한번 해줍니다. 여기 보면 툴이 블러라는 툴이 있어요. 자, 블러는 이제 여기 있는 터치들을 부드럽게 비벼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블러2를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만 부드럽게 비벼주세요. 아무래도 너무 거칠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부드럽게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조금 강도를 올려서 이번 스머지로 들어가서, 자, 살짝 더. 이 그림에, 이 어두운 부분에 이 터치에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터치가 너무 날카롭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그림을 마무리할 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부드럽게 연결해 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전부 다할 필요는 없고 이제 아주 거친 부분, 어색한 부분만 살짝 녹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 세팅은 자, 여기 오른쪽 필압 이걸 넣고요. 이런 식으로 터치가 앞에 뾰족하게 몰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터치를 할때 자연스러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하나 더 보태서 여기서 브러쉬 창을 열고 쉐이프에서 다이나믹 이제 사이즈 지터 사이즈 지터를 살짝 눌러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약간 바꿔주는 편입니다. 이렇게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수작업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터치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죠. 여기서 밝은 쪽에서 시작해도 되고 어두운 쪽에서 시작해도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두운 쪽에서 약간 중간 지점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뭘 하냐? 다른 색깔을 일단은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색깔을 추가하는 것보다 뭔가 이 면과 면 사이를 연결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풀의 어떤 그 외곽 라인, 풀밭의 외곽 라인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터치하는 방식은 풀밭의 외곽 라인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터치하는 방식은 여기서 이게 난치듯이 하나, 둘, 뭐 이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고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런 식으로 모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형태에 목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끝에만 살짝 살려준다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저도 뭐 아주 정밀하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그림을 좀 스피드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구상에서 이 순서와 구상을 제가 본인이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림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런 순서와 구상이 본인 머릿속에 있다면 그림은 많이 쉬워지죠.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어두운 거 차근차근 이렇게 조금씩만 다듬어 주세요. 여기 있는 어떤 굴곡마다 터치가 다 들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빈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요. 여기 큰 덩어리가 있죠. 여기 어두운 어떤 군집 덩어리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여기로 지나가는 이 거리를 얼만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인가, 여백을 얼만큼 잘 이용하는 것인가. 그런 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에서 여기서 다 끊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만 자꾸 터치하다 보면은 여기서 흐름이 다 이런 식으로 가로흐름으로 끊겨서 마치 여기가 물결이 이렇게 치는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깨주는 그런 터치가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데를 살짝 깨주면은 좋겠죠. 흐름을 살짝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짝 연결고리를 놔주면은 그런 어떤 그 줄지어서 계속 쌓이고 있는 비슷한 형태가 계속 쌓이는 부분을 많이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 어두운 거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넣고 터치는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넣지 마세요. 이렇게 툭툭툭 얹어놓는 느낌으로 피란만 주시고 그게 가면 됩니다. 지금 밝은 걸 찍고 있는데 밝은 게 아니고 좀 배색이에요. 좀 배색을 더 퍼트려 주는 것뿐이고요. 지금 본격적인 터치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연결. 지금 그리는 스타일들은 지금 애니 스타일이라든가 일러스트라든가 어떤 컨셉 아트라든가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을 그리든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밝은 부분, 밝은 부분도 살짝 이렇게 넘나들어 주시면 좋고요. 단 터치가 너무 이렇게 너무 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만 아니면 되고요. 약간 이렇게 살짝 형태가 살짝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연결된다는 느낌, 지그재그로 뭔가 살짝 연결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다 생각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음영이 음영 같기도 하고 결 같기도 하고 뭔가 투시를 따라가는 길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어두운 부분을 여기서 제가 이런 흐름을 좀더 만들려고 해요. 여기 연결돼야 되겠죠? 여기는 어두운 색깔로 조금 더 연결해 줍니다. 조금 더 연결하고 블러 이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고. 자, 왜 자꾸 블러를 쓰고 왜 자꾸 이렇게 그림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지? 이런 느낌이 날것 같은데, 아, 이건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요약을 위해서예요. 어떤 그림의 해상도와 관련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이런 이유를 알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터치를 내가 옮길 때마다 다음 전개로 확실하게 옮겨가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단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백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부수적인 뭔가 터치도 더 필요하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전반적인 과정만 일단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진행을 더 해볼게요.